네. 이제 6시 반이 되어서 이제 우리 천안주의 2021년 1학기 첫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온라인과 유튜브 라이브를 처음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오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또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나와 있는 대로 조희선교회 표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회개하고 또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사신이 사신이 되어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통하여 통하여 너희를 너희를 권면하시는 권면하시는 것것 같이 같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청하노니. 아멘. 함께 회개하시겠습니다. 넘치는 1학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 찬양하기 전에 우리 조이 스피릿 같이 한글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을 예수님을 첫째로, 첫째로, 이웃을 이웃을 둘째로, 둘째로, 나나 자신을 자신을 마지막에 마지막에 둘둘때때참참 기쁨이 기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조이 스피릿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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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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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영광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정말 우리의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보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그 너른 마음을 우리 심령에 가득히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잠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한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정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시간들, 그 가운데 있었던 내 모습들, 나의 마음과 말들, 모든 부분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도 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일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런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내가 마음 가득 열어서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랑인 것을 압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제가 주님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주님의 사랑에 한참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정말 못나 보이는 나 자신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고백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강 첫날입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학기 첫날을 맞이하셨는지요? 우리는 다 계획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 각자 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번 1학기를 맞이했는지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계획과 모든 기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위한 시간과 계획은 또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꺼이 나의 귀한 것을 떼어서 내어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과 결단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예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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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나의 부분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세세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어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학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또 우리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이야기들을 모두 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살아나아가는 우리 조이어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첫 모임을 주님과 함께 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실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더더욱 풍성해져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모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난하고 어디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쉴 곳을 찾아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이후에 교제할 때에 우리 각 서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를 기억하고 한 형제자매로 인도하여 주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하는 죄송합니다. 좋겠습니다.